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시로 B2C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B2B 또는 B2G 비즈니스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은 아까 B2C랑은 조금 다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B2C 비즈니스의 대부분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커스터머와의 관계는 아니세요. 커스터머가 다수의 불특정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리저리 컴플레인들이 들어오거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가 특정 고객과의 관계를 쌓아서 그 관계가 나빠지면 나의 비즈니스가 크게 흔들리는 비즈니스가 아니세요. 그래서 B2C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B2B나 B2G 비즈니스에서는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한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B2G나 B2B 비즈니스의 특징은 대부분 나의 고객과의 관계가 계약서에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CPA 회계 펌 같은 경우는요. 클라이언트 리스트에 대한 소유권. 판매를 하시는 사람이 자, 파트너가 나가요? 아니면 또는 판매를 해요? 내가 저 회계 펌 내가 이번에 인수해서 좀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그거를 인수할 때 나는 뭘 인수하는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리스트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를 너희가 더 이상 나의 클라이언트를 데리고 올 수 없다라는 논솔리시테이션을 넣기도 해요. 자, 또한 이거에 연결이 돼서 중요한 게 자, 또 중요한 것들은 내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시청과 계약한 청소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샀어요. 청소업체를 비즈니스를 사는데 시청과 계약을 한 비즈니스세요. 가장 큰, 내가 이 비즈니스를 볼 때 가장 큰 거는 저 시청과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꼼꼼한 계약 검토가 필요하세요. 왜 필요하냐? 회사 주인이 변경이 될 때 양도가 가능한가? 회사 자산이 넘어갈 때 양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중요해지세요. 내가 청소업체를 샀는데 그리고 가장 큰 계약이 정부와의 계약인데 갑자기 정부 측에서 너 사람이 바뀌었네? 나 더 이상 업주 못 주겠어. 미안해.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양도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지세요. 자, 그 외에 또는 갑과 을이 관계가 확실한 비즈니스들이 있으세요. 특히 B2G나 B2B 비즈니스 성격이 많이 이런데요. 그 내용에서 나의 책임을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자,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에서 나는 돈을 어떻게 받는가? 나의 페이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제때 줘야 되는가? 나는 어떤 노동법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가? 나는 어떤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가? 나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계약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보호, 직원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세요. 이런 계약서들을 대부분 보면 대부분 을의 입장인 벤더들이 면책의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고는 나요. 업무를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거는 흔해요.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회사 자산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보험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인가? 나는 이 책임을 또 전가할 제3자가 있는가? 나는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고요. 직원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는 직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원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 직원의 정보 유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직원들이 비즈니스에 계속 함께해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특히 또 B2G 비즈니스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리티나 여성 비즈니스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B2G 비즈니스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성 비즈니스여가지고 혜택을 받고 시작한 회사가 갑자기 남자 오너가 와서 90%를 가져갔어요. 남성 오너가. 여성 비즈니스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럼 여성 비즈니스의 혜택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또한 마이너리티나 여성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해 혜택을 주어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를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주로 서비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봤고요. IT 회사 예시를 드립니다. 자, 직원들과의 계약서가 가장 중요해요. IT 회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개발이 많기 때문이에요. 개발이 많은 회사들의 특징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적 재산권이랑 클라이언트에 대한 분쟁이 엄청나게 많은데 직원들과의 계약서에서 내가 이 직원들이 만든 제품이라든가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명품이라든가 노하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인지 반드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IT 회사의 특징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덕트 인더스트리 조금 넘어갈게요. 뭐 프로덕트 인더스트리는 제품 생산이 있을 경우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홀세일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제품 위주의 비즈니스예요. 제품 위주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브랜드 지적 재산권, 디자인 패턴 및 저작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드려요. 물론 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조금 특징이 좀 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한국 여기 한인 비즈니스에서 많이 보는 건 디스트리뷰션 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하는 저희가 흔하게 보는 한인들 비즈니스는 옷, 화장품, 보석, 주얼리 쪽이 많아요. 이쪽에 브랜드 및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냐라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온라인 인더스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인더스트리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온라인 인더스트리의 특징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 관리 및 등록이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브랜드에 중요한 거는 웹사이트예요. 내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웹사이트가 예를 들어서 ilovejewelry.com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ilovejewelry라는 상표가 등록이 돼 있어요. ilovejewelry.com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나는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거를 등록을 했으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애를 써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웹사이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하신 거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시게 되시면 그 웹사이트의 브랜드가 내 거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으세요. 그래서 브랜드 관리 및 등록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policy예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프라이버시 policy를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왜? 정보 수집이 되기 때문이세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정보 유지가 갑자기 중요해지세요. 데이터 유지가 기준에 맞추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팔 수도 없고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프라이빗 기준에 맞춰서 유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웹사이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프라이버시 폴리시 반드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텀 오브 서비스가 또 있어요. 자, 온라인 비즈니스는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서명을 받질 않잖아요. 대부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I agree. 동의합니다. 이렇게 막 점 찍고 넘어가잖아요. 다들 그냥 넘겨 그냥 서밋 이러시는데 그게 사실 텀 오브 서비스예요. 나와의 계약서예요. 그죠? 나와 이 웹사이트와의 계약서예요. 이때 텀 오브 서비스가 정확히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중요하세요. 또 중요한 거는 많은 또 세일즈 같은 경우는 세일즈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요즘은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엣지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세일즈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세일즈 플랫폼의 규칙 준수가 또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서 엣지 같은 경우는 특정 요청이 맞지 않으면은 계정을 삭제해버려요. 내가 제품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설명하는 엣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제품이 없어요. 내가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브랜드 등록이 되지 않으시면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으시면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플랫폼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지 그 규칙 준수가 또 필요하세요. 디자인 사진 저작권 분쟁이 또 있으십니다. 사진 엄청 올리셔서 비즈니스 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디자인을 사진 등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올리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은 사진을 내가 올린다거나 특히 커스터머들한테 사진 받아서 내가 올린다거나 커스터머의 사진들은 저작권의 소유가 커스터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되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더스트리도 또한 직원 관리 또한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즈니스 창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구매를 하실 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내가 비즈니스를 구매를 했을 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엑시트 플랜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뭐 나이가 50대다 60대다. 내가 앞으로 100살까지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죠? 5년, 10년 안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그 엑시트 플랜은 나한테 무엇인가? 자, 내가 이 비즈니스 3년에서 5년 하고 내가 팔고 그 다음에 그때 목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시면 식당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리스가 5년 안에 끝나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사지 않겠죠. 자, 엑시트 플랜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이 비즈니스 살 때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사람들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정확히 엑시트 플랜이 있으신 분이면 나의 상황을 알고 내가 몇 년 안에는 내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생각에 맞추셔서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만들어 가셔야 되세요. 자, 나는 이 비즈니스를 내 자식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럼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석세션 플랜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엑시 플랜이 항상 필요하십니다. 비즈니스는 내가 은퇴하는 순간 문을 닫는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팔고 자산화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엑시 플랜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엑시 플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시고 성장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많이 분쟁으로 보는 게 동업이세요. 내가 동업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동업 많이 하시는데요. 결혼생활 힘드신 것처럼 동업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생활 힘들죠? 다들 웃으시는데 무한 인내가 필요하신 게 파트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랑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나의 상황이 변경되고 그 사람의 상황은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늘 같지 않아요. 마음이 같더라도 좋은 사람이, 이거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아니세요. 우리 둘이 믿고 비즈니스 하는 건 기본이세요. 그러나 사람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예를 들어 50대와 20대가 파트너를 하신다고 치세요. 20대는 역동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50대는 자산을 만들고 싶어요. 비즈니스를 해서 엑시트 플랜이 중요해요. 자, 이 두 사람은 라이프 스팬이 같지가 않습니다. 라이프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엑시트가 나올 것인가, 어떻게 파트너를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많이들 파트너도 이 부분도 파트너십도 대부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들 어떻게 해요? 남들 하는 대로 써주세요. 아, 그냥 뭐 저 다 믿고 합니다. 그냥 대충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비즈니스의 특징이 있어요. 비즈니스의 특징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내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 분기나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서 다시 한번 법률과 비즈니스 반드시 함께 움직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은 법률대로 뭐가 있고 내 비즈니스는 내 비즈니스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가장 법률 서비스가 의미가 없어질 때입니다. 변호사 비용 다들 아까워하세요. 저도 아까워요. 근데 법률은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치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지 따로따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법률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강의 준비했고요. 제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